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API 중에 원본을 이뮤터블하게 처리할 수 있는 API와 뮤터블하게 처리할 수 있는 API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불변의 함수 만들기에서 살펴봤던 메커니즘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는가를 좀 살펴봅시다. 자, 배열도 객체죠. 그렇기 때문에 그 immutable, mutable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a1은 score로 할까요? score는 1, 2, 3 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score 뒤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본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아주 유명한 방법이죠. push입니다. 4 이렇게 되면 얘는, 이 push는 score의 값을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본을 바꾸는 것이 싫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뭘 써야 되냐? concat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score concat 4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의 return 값은 score를 복제한 결과에 데이터를 푸시한 다음에 그걸 return 하겠죠, 내부적으로. 실행해볼까요? 자, 이렇게 원본을 바꾸지 않고 복제본을 바꾼 결과를 리턴해 주는 것이 concat입니다. 즉, 원본을 immutable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좋냐? 답은 없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1억 개의 다른 변수들이 스코어를 참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번 해봐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 A, B를 출력해 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1억 개의 스코어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들이 동시에 업데이트가 바바방 일어나겠죠. 자, 이것이 의도였다면 이건 폭발적인 효과입니다. 예,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바꾸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효과고 디지털의 특권이에요, 이거야말로. 자, 그런데 이게 의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A와 B라고 하는 저 변수를, 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재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도가 아니었다면 푸시를 쓰지 말고 이렇게 이뮤터블한 방식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원본을 바꾸지 않고 당연히 원본을 가리키고 있는 다른 이름들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거에만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아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원본을 바꾸게 되면은 복제라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더 빠릅니다. 하지만 concat과 같은 것은 복제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벤치마크를 한번 찾아보시면 대체적으로 성능이 훨씬 더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좋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조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예, 이것의 장점과 저것의 장점을 하이브리드해서 장점만 가진 일루전을 만드는 것이 이 개발자, 실력 있는 개발자의 미덕이겠죠.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